안녕하세요. 닥터 유태우입니다. 오늘은 유상담입니다. 두 분에 대해서 무엇이 진짜 문제인지를 진단하고 어떻게 스스로 훈련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를 처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분입니다. 성형티가 나는 코어 때문에 불안하고 생각이 많은 28세 여자 직장인입니다. 6년 전 대학생 때 코어 성형을 했다고 하네요. 코가 얼굴에 비해 너무 오똑하고 인위적인 것 같이 보인다고 합니다. 옆으로 봤을 때 실리콘을 넣은 티가 난다고 하고요. 사람들을 만날 때 신경이 쓰이고 사람들이 수술한 사실을 알아차릴까봐 불안하다고 합니다. 코가 이쁘다, 오똑하다라는 칭찬조차도 불안하고 긴장이 된다고 하네요. 사실 아무도 왜 성형했냐? 별로다라고 말한 사람은 없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지인들 일부는 수술한지조차 몰라 했다고 하네요. 그래도 수술을 안한 자연적인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고 평생 보형물이 몸 안에 있다는 사실이 불안하고 나이 들면 빼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 때문에 괴롭다고 합니다. 제거 수술을 받아야 할지 수술 티가 나는 코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지 이렇게 질문을 하셨네요. 항상 사소한 일에서 큰일까지 걱정과 불안이 많았었다고 합니다. 중고등학교 때는 학업 문제, 대학교 때는 학업, 취업, 미래, 외모 문제, 취업 후에는 경제, 미래, 외모 문제, 지금은 성형 티가 나는 코 문제로 이렇게 걱정과 불안이 많다고 합니다. 코는요, 외모의 문제입니다. 외모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보는 게 아닙니다. 외모는 말 그대로 남이 나를 보는 거죠. 네. 남이 문제시하지 않고 이쁘다 그러면은요, 네, 그것이 바로 내 코에 대한 외모입니다. 그러면 지금 뭐 내가 코가 오똑하다, 인위적인 것 같이 보인다, 뭐 실리콘이 들어간 것 같이 성형티가 난다라는 거는 뭘까요? 네, 그것은요, 내가 만들어낸 자아상입니다. 내 스스로 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네, 이거는요, 꼭, 뭐, 성형한 코뿐만이 아니라요, 많은 분들이 이런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은 다 이쁘다고 보는데 자기는 밉다고 보는 거죠. 남들은, 말랐다고 보는데 자기는 이게 날씬하다고 보는 겁니다. 이걸 이제 자아상, 이렇게 보는 거죠. 선택은요, 현재 내 코를 좋아한다, 싫어한답니다. 현재 내 코. 네, 이제 6년 전에 받은 성형한 그 코입니다. 좋아한다, 싫어한다. 네, 지금 싫어하니까 현재 이런 마음을 갖고 있고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고민을 하고 이런 불안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좋아한다를 선택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러면은 두 가지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생각 훈련, 또 하나는 드러내기 훈련입니다. 생각 훈련은 거울이나 사진을 보면서 그럼에도 네, 뭐 성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코가 좋아. 이렇게 되뇌이는 거죠. 네, 이걸 반복적으로 되뇌이는 것을 생각 훈련이라고 합니다. 드러내기 훈련은요, 일부러 사람 만나기, 그리고 그 사람들을 만나서 내가 좋아하는, 내가 이미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좋아하는 내 코를 보라 하면서 드러내기,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뭐, 이쁘다고 할수 있겠죠. 이쁘다고 하면은요, 당연히 내가 좋아하는 내 코니까, 네, 당연하겠죠? 네, 남이 이쁘다고 하는 게 나도 좋아하니까 당연한 거죠? 네, 그래도 뭐 겸손하게 고맙다고 해야 되겠죠? 네. 그럴 리는 없겠지만, 누군가가 성형티가 난다고 하거나, 밉다고 하면은 이렇게 대답하면 됩니다. 그렇게 보이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코를 좋아해. 라고 말하면 됩니다. 이게 바로 드러내기 훈련이죠. 실리콘 보형물을 아마 조금 넣었을 거예요. 이 코에다 넣으면은. 근데 사실 그 정도는요, 네, 평생 지니고 있어도, 죽을 때까지 갖고 있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나이 들어서 뭐 빼야 되느냐, 이것도 지금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때 가서 생각해 보면 된다는 거죠. 지금 제거 수술을 받는다라고 선택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거 수술을 받는다고 하기 전 상태로 절대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네, 그런 법은 없다는 거예요. 과거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네, 하물며 수술한 다음에는요, 수술하기 전 상태로는 아무리 제거 수술해도 돌아갈 수가 없는 거죠.
새로 만드는 거죠. 네, 새로 만드는 겁니다. 새로 만드는 것이 과연 마음에 들겠느냐, 또는 다른 문제가 없겠느냐, 네, 충분히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매사에 걱정과 불안이 많다. 이건 또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뭐 이거는 이제 새로 하기 훈련으로 해결하면 됩니다. 네, 여지껏 그랬잖아요. 뭐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대학교, 뭐 취업하고 지금 이렇게 이랬잖아요. 근데 오늘부터는 이제 다 얘기했잖아요. 오늘부터는 이제 새로 하기를 하는 겁니다. 아, 그 새로 하기는요. 첫 번째, 내 몸맘, 뭐 코를 포함해서 내 외모, 모든 걸 포함해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받아들이고 만족하고 감사하기. 네, 네, 만족하려면은요, 내가 못생겼다고 생각을 하시겠죠? 네, 그런데요, 아, 지금 이제 이분이 28세잖아요. 네, 제가 직접 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제가 좀 많이 만났겠어요? 28세 여자, 한국에는 28세 여자가 몇 명이나 있을까요? 한 40만 명? 뭐 한 50만 명? 이런 정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외모라는 뭐 정말 객관적인 기준이 있지 않겠지만은 그냥 모든 걸 합쳐서 그 외모를 갖다가 기준으로 이렇게 1등부터 100등을 한번 나눠볼까요? 네, 그러면은 지금 이분은 스스로 몇 등이라고 생각을 할까요? 네, 아마 30등도 안 된다. 네, 거의, 네, 아니, 그러니까 꽁지에도 30등이죠. 네, 바닥에도 30등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네, 그런데요, 이게 이제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라는 거예요. 네, 저는 정말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많은 사람들 외모도 보고, 성격도 보고, 능력도 다 보죠. 한국 사람만 보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 사람들 다 보거든요. 네, 제가 일부러 찾아다닙니다. 저는 여행을 많이 해서, 여행 많이 하는 게 보통 이제 관광이라 그래서 뭐 멋있는 걸 보고 아름다운 걸 보고 맛있는 걸 먹고 누리고 이게 이제 여행이잖아요. 근데 저는 뭐 그걸 아주 안 하는 건 아닌데요. 주로 사람을 보러 다닙니다. 어떻게 저런 환경에서 저만큼만 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행복하게 살까? 반면에 저렇게 많은 걸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저렇게 불행하고 힘들어하고 그럴까? 네, 이걸 이제 관찰하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까지는 뭐 저도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제 객관적으로 말할 수 있는 거죠. 제가 네, 이분에 대해서 직접 뵙지는 않지만은 정말 뭐 거의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요. 이분의 외모는 상위 30% 정도 해당된다는 거죠. 네, 우리가 이제 10% 하면은 상위 10%가 되겠죠. 1% 하면은 상위 1%가 됩니다. 30% 하면은 상위 30% 된다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요, 사실은 자기 가지고 있는 걸 잘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보다 낫다는 사람은 보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렇지 않습니다. 상위 30%면은 정말 만족할 만하지 않아요? 네, 만족하고 그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기입니다. 이게 똑같은 게 내가 하는 일에도 해당이 됩니다. 내가 하는 일이 또 이분은 나는 하위야, 꽁찌야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또 아까 같이 28세 여성 뭐 50만 명을 갖다가 인류를 세워서 이렇게 줄을 세워보라는 거죠. 정말 상위 30%입니다. 네, 이분은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보니까 자기가 꼴찌같이 생각하겠지만은 상위 30%라는 거죠. 관계는 어떻습니까? 관계. 네, 이분이 이제 가족관계, 친구관계, 그리고 남자친구관계 다 어떻습니까? 네, 다 좋죠? 네, 이런 정도라면 관계는 상위 10%입니다. 소위 말하는 10%가 되죠. 어떻게 만족하지 않고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내가 속한 세상은 어떨까요? 네, 네, 글쎄요. 네, 인류 역사를 통해서 한번 보세요. 사람이 이제 있고 그다음에 세상이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세상이 그렇게 편했을까요? 좋았을까요? 과거에도? 네, 과거에는 더 참혹했습니다. 막 칼날이 날아오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네, 지금은요 좀 싸우기는 하고 좀 밥 먹은 해도요 정말 얼마나 살기 좋습니까? 네, 사실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안 가졌다 그래도요, 네, 정말 살기 좋습니다. 네, 역시 또 받아들이고 만족하기. 네, 이것을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족을 했잖아요. 근데 원하면은요 더 만족할 수 있어요.
네, 근데 불만족하잖아요? 그럼 만족하기 되게 어려운데요? 만족을 하면은 더 만족할 수 있습니다. 내 몸몸에 대해서 더 만족하기, 내 일에 대해서 더 만족하기, 내 관계에 대해서 더 만족하기, 뭐 얼마든지 할수 있죠. 네, 새로 하기입니다. 둘째 뿐입니다. 무릎 통증의 완치 훈련으로 물속 걷기의 대체 운동을 묻는 30세 여자 직장인입니다. 아, 무릎 통증이 있는데요. 연골연하증이라고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한달 전부터 다이어트를 위해서 트램펄린 운동을 했는데요. 트램펄린은 이제 아이들은 이제 뭐 방방 뛴다 그래서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트램펄린.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스프링이 돼 있어가지고 구여서 뛰는 겁니다. 네. 이제 이게 저도 한때 이걸 갖다 좀 권하긴 했는데 이게 좀 부작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바로 권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 앉아 있는 일을 한다고 하네요. 물속 걷기를 하고자 하나 주위에 목욕탕도 수영장도 없다고 합니다. 대체할 운동이 있는지 정안 되면은 평지 걷기도 괜찮은지 7년 전에도 무리한 겨울 등산을 한후 생긴 무릎 통증 때문에 약을 한동안 복용한 적이 있었다고 하네요. 연골연하증 혹시 들어보셨나요? 물렁뼈지 연골은요. 연하증이라는 것은 이제 그게 말랑말랑해졌다 이런 얘기인데요. 어느 부위의 연골이냐? 네, 무릎뼈. 이렇게 이제 무릎을 만져보면은 좀 왔다 갔다 앞에 톡 튀어나와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무릎뼈라고 합니다. 그 무릎뼈의 그 안쪽 부분이 연골로 덮여 있어요. 네, 그러니까 관절 안에는 이제 무릎 관절은 어떻게 돼요? 대퇴가 만나고, 그 다음에 이제 정강이 뼈가 만나고, 그 다음에 무릎뼈가 만납니다. 그 만나는 부위는 뼈 자체는 이제 딱딱한 뼈인데요. 그 만나는 부위는 연골입니다, 다. 네, 그래서 이제 연골이 서로 부드럽게 이제 서로 움직이게 하는 거죠. 근데 그 연골이 지나침에 의해서 마모가 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울퉁불퉁해지고 거꾸거꾸해지고 이러겠죠? 예, 그러면은 그 대퇴 연골과 부딪히는 부분하고 마찰이 일어나겠죠. 쓸리겠죠. 예, 그때 통증이 옵니다. 이걸 갖다가 연골연하증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나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분 트램펄린 운동을 뭐 앉아 있다 그래서 연골연하증이 오는 건 아니고요. 트램펄린이 아까 제가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이게 어떤 많은 분들한테는 문제가 없는데 어떤 분들한테는 이렇게 부작용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네, 이게 이제 지나친 거죠. 내 무릎뼈 연골에. 네, 그래서 이제 연골연하증이 온 겁니다. 이렇게 처음에 온 연골연하증은요, 처음부터 운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처음부터 해야 될게 무릎을 지나치게 써서 병이 온 거니까요. 안 쓰기를 해야죠. 그래서 무릎 쉬기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무릎 쉬기 한 다음에 연골은 그대로 두고 무릎 강화 운동을 하면 됩니다. 네, 무릎 쉬기 그리고 무릎 강화 운동. 네, 그런데 무릎 쉬기부터 해야 되겠죠. 무릎을 쉰다는 게 뭐예요? 네, 무릎을 자꾸 쓴다는 게 뭐겠어요? 우리가 하는 일상 활동에 거의다가 무릎을 쓰게 됩니다. 서 있고 걷기 제일 많이 하는 거죠. 네. 또 이제 뭐 어떤든지 운동을 하면은요 무릎을 사용하는 경우가 되게 많죠. 네, 아까 트램펄린도 그렇고 다른 다 많은 운동이 무릎을 사용해서 합니다. 상체만 가지고 앉아서 상체만 가지고 운동한다 그럼 무릎을 안 쓰겠죠. 네, 윗몸 일으키기를 한다 이럴 때도 무릎을 거의 다안 씁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무릎을 쉬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일체 그러니까 무릎을 사용하는 거는 안 하는 거죠. 그래도 통증이 있다 그러면 이제 냉찜질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진통제를 좀 드시면 됩니다. 어차피 다 금방 나을 테니까요. 자, 무릎 쉬기로 통증이 좀 좋아지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무릎 강화 운동을 합니다. 뭐 무릎 강화 운동이라서 뭐 이렇게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그냥 무릎에다 힘을 주는 건데요. 제일 쉬운 방법이 이겁니다. 앉아서 의자에 앉아가지고 한 다리씩 먼저 들어도 됩니다. 한 다리를 갖다가 수평하게 드는 겁니다. 네, 상상이 되시죠? 그러니까 다리를 이렇게 내려놓고 앉잖아요, 기역자로. 근데 그때 다시 들어가지고 수평으로 만드는 거죠. 그것을 10초 내지 20초 유지하는 거거든요. 네, 한 다리씩 하다가요, 괜찮으면은 할 만하면 두 다리를 동시에 해도 됩니다. 네, 그래서 10초, 20초를 갖다가 힘을 주고 있기 해보시면은요, 예, 무릎 주위의 근육들이 뻣뻣해지는 걸로 갖다가 느껴지시게 될 거예요. 네, 그래서 한 10초, 20초 한 다음에 한번 쉬고, 또 다시 하고 이걸 갖다가 한 번에 한 세트에 한 10번, 네, 또는 뭐 잘하시려면 한 20번
이렇게 하루에 매일 반복을 하는 겁니다. 네, 이걸 이제 무릎 강화 운동이라고 합니다. 이게 어느 순간 익숙해지시면은요, 운동 같은 운동을 좀 해도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헬스클럽의 정지 자전거입니다. 네, 정지 자전거. 그 헬스클럽이 있죠. 그냥 앉아서 그냥 움직이지 않고 이 페달만 돌리는 거 있잖아요. 그걸 하시는데요. 이거는 좀 밀당이 필요합니다. 네, 아까 이제 무릎 강화 운동은 이제 해보시면 알겠지만은 어느 정도 하시면 못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지나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밀당으로 조금 해보시고, 매일 하시면 밀당하기 쉽습니다. 내일 또 할 거니까 오늘 무례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조금 해보시고 하루 경과 보시고 괜찮으면 그대로 하거나 좀 더 하거나, 네, 이렇게 하루 한호씩 또는 며칠씩 경과를 보면서 그대로 하거나 조금씩 늘려가는 걸 밀당이라고 합니다. 2주 정도 하시면은요, 대체로 다 안정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또 전환하셔도 되는데요. 물속 꺾기는 사실은 뭐 정말 정말 해가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아주 좋은 운동이거든요. 네, 근데 물속 꺾기를 하실 수 없다니까. 네, 거기에 대체되는 것이 이제 진짜 자전거 타기입니다. 네, 여성들이 좀 어려운데요. 그냥 처음 배울 때는 정말 자전거는 배워두시면 정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 자전거가 옆에 이렇게 바퀴도 달려 있잖아요. 그럼 되게 안전합니다. 네, 그리고 여성들이 쓰는 자전거는요, 되게 이제 넘어지는 게 이게 자전거가 이 그 핸들 밑에 이렇게 바가 있잖아요. 거기에 걸리거든요. 근데 그거 같은 게 내려놓은 게 있어요. 이렇게. 그럼 발을 딱 걸치기 쉽습니다. 절대 안 넘어집니다. 네, 이런 자전거로 연습하시면은 진짜 자전거를 탈 수 있고요. 그때부터는 사실 평지 걷기로 조금 하셔도 됩니다. 이제 어느 거나 다 밀당으로 하셔야 됩니다. 아까 정지 자전거하고 진짜 자전거의 페달을 밟을 때의 요령인데요. 페달 밟을 때는 이제 페달을 그 발의 가운데 보통 놓잖아요. 근데 되도록이면은 발의 가운데보다는 발 앞에, 발 끝부분으로 페달을 밟으시라는 거죠. 이거는 뭐에 좋냐? 이거는 이제 장단지 스트레칭에 좋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이분은 무릎이 아프지만은 여성들도 그렇고 남성도 그렇고 이 다리가 아프거든요. 다리 아픈 것 중에 하나가 이 장단지 근육이 자꾸 이게 긴장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 장단지 근육 갖다가 풀어주는 운동. 네, 그게 이제 일석이조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자전거 페달을 밟을 때는 발 앞부분으로 페달을 밟으셔라. 제가 연골 연하증에 대해서는 강의를 올려놨습니다. 근데 이 강의가 동영상으로 되어 있지 않고요, 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닥터유 홈페이지에만 있거든요. 네, 닥터유 홈페이지에 가셔서 검색이 있어요. 검색에서 연골 연하증을 검색해서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경우는요, 빨리 해보게 될 테니까요. 네, 조금만 훈련하시면 되겠습니다.